반갑습니다. 오늘은 무늬 관음즙 보여드릴게요. 이 아이는 실내나 방그늘에서 굉장히 키우기 좋은 식물로 알려져 있죠. 햇빛이 있는 데 가면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아이예요. 거실에서 키우기 딱 좋은 아이거든요. 정말 무늬도 아주 예쁘죠. 일반적인 무늬 없는 아이와 이렇게 무늬가 있는 관음죽이 있어요. 화분에 꽉 찼는데 아직 분갈이 할 엄두가 안 나네요. 어떻게 할까? 오늘은 이렇게 물 주려고 욕실로 데리고 나왔답니다. 저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, 열흘에 한번 정도, 거의 주말에 시간이 많으니까요. 주말 정도에 보통 이렇게 물 샤워를 한 번씩 시켜줘요. 이제 밑으로 완전히 흘러내릴 때까지 해주거든요. 완전히 아래쪽으로 물이 흘러내릴 때까지 줘야지만 그 속에 있는 벌레들이나 이런 유해한 균들도 씻겨 나가고요. 제가 잎에 있는 먼지들도 샤워로 깨끗하게 씻겨져 나간답니다. 굉장히 건강하고 싱그러워 보이죠? 대표적인 실내에서 키우는 관엽동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시원하니 샤워했으니까 이제 물이 빠지면 또 거실로 들여야 되겠어요. 오늘도 저희 구름이네로 놀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